2019 국제축구연맹 U20 월드컵 4강전에서 에콰도르를 꺾고 사상 첫 결승에 오릅니다. 한국은 12일 폴란드 루블린 경기장에서 열린 에콰도르와 대회 준결승에서 전반 39분 이강인의 프리킥 패스를 받은 최준이 넣은 결승골을 지켜 1-0으로 승리하고 결승에 올랐습니다. 유소년과 성인 대표팀을 통틀어 우리 남자 축구가 FIFA 주간대회 결승에 오르기는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태극 전사들은 한국 시간으로 16일 오전 1시 우치 경기장에서 이탈리아를 물리치고 결승에 선착한 우크라이나와 역대 첫 U20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놓고 마지막 승부를 펼칩니다. 한국은 후반 40분 오세훈이 찔러준 패스를 엄원상이 잡아 골지역 오른쪽에서 오른발 슛으로 추가 골을 터뜨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비디오 판독 결과 엄원상이 오프사이드로 판정돼 무효가 됐습니다. 한국은 후반 추가 시간 에콰도르의 슛이 골문으로 들어갔지만 비디오 판정 결과 오프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후반 종료 직전 캄파나의 결정적인 헤딩슛은 이광현이 슈퍼세이브로 막아내며 한국 축구의 새 역사를 읽어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 언론 국민의 소리 TV의 이지윤 기자였습니다.